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의 권혜인입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매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과 기법 강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용희, 조민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 모시고 첫 순서로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어제 장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 지수가 2010선에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2포인트 하락한 2014.71로 마감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약세였던 음식료, 유통 등이 1%대 상승세를 보인 반면 화학, 건설 등은 1%대 하락하며 약세였습니다. 시총 상위주는 하락세가 강했습니다. 특히 S-Oil과 SK이노베이션은 각각 7.14%, 6.74% 급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2.20포인트 상승한 695.62에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주 중 정상거래가 재개된 코데즈 컴바인이 가격 제한폭인 29.95%까지 뛰었고 CJ E&M은 7.15%, 코미팜은 3.71%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8명의 전문가들이 관심 종목을 놓고 매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전문가의 종목이 최고의 수익을 기록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위는 한용희 전문가의 태웅이 14.2% 기록했습니다. 2위 역시 한용희 전문가의 팅크웨어가 24.2%를 기록했고요. 마지막 1위는 김태훈 전문가의 한솔 CMP가 5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베스트 3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출연한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용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용희 전문가는 현재 누적 수익률 1위인 김태훈 전문가와 5%의 차이를 보이며 추격하고 있는데요. 43%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한용희 전문가님, 오늘 역시 기대할 수 있는 종목과 리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제 기법은 따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좌 좀 붉은색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종목 리뷰해드리면요. 첫 번째 종목은 우리넷입니다. 우리넷은 제가 통신장비 업체로서 이 기업 굉장히 펀더멘탈적으로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먼저 차트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1선을 이탈을 했으니까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21선은 항상 세력들의 중심선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21선을 좀 이탈하는 부분이 우리가 중심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초가에 매도를 하는 것을 제가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뭐 헬스케어 관련주로서 저도 이거는 뭐 펀더멘탈적으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았습니다. 뭐 마이너스 2.5%로 잡았는데 어제 14일이었죠. 14일날 손절가에 도달하면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게 됐는데 인바디 역시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토비스도 이제 카지노 모니터를 뭐 생산한 업체이긴 한데 오늘 뭐 손절가 마이너스 9.5%에 도달을 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할 때는 좀 과감하게 하는 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뭐 좋을 거다라고 굉장히 그리고 만약에 손절을 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편입 그리고 제가 화요일날 말씀드린 이제 한국전자금융이나 뭐 다른 종목들 더 좋은 종목들로 편입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포트폴리오상 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태웅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태웅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풍력발전주로서 실적이 나는 진흙 속의 진주 같은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전자금융이죠. 한국전자금융도 제가 역시나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해서 화요일날 이때 은봉 뜨고 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양봉이 3개나 떴습니다. 벌써부터 대시세 상승 초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점 매수 이렇게 내려온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런 부분 저점에서 잡아야지 좀 큰 수익률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매수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민영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조민영 전문가의 세우글로벌 오늘 흐름 좋았는데요. 윗꼬리가 달리며 마감했습니다. 조민영 전문가님 추가적인 전략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우글로벌을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우글로벌을 여기 샛별형이 나오면서 제가 알까기 기법으로 들었었는데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주봉상 차트에서 샛별형이 나와서 제가 들었었는데 이제는 좀 일봉 차트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우글로벌 차트를 보시면요. 항상 200선에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200선이 여기 분홍색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서 한번 걸리고 이번에 또 한번 걸렸습니다. 좀 땡겨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200선에 정확히 걸려주는 모습 보이죠? 지지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제 알까기법 여기 샛별형과 망치형이 동시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제가 오늘 강의해드릴 69기법에 또 포착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종목을 지금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69기법 제가 뭐 강의할 때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다른 내용보다도 영남권의 이제 신공항 수혜주로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인 테마주로 잠깐 엮이면서 올라갔다가 좀 눌렸는데요. 오히려 지금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은, 여기 고점 수준 있죠? 여기 보시면은, 2015년 12월 4일, 이 고점인 2,800원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손절가는 어떻게 제시해 드리겠냐면, 여기 보시면 2,050원 정도, 여기죠, 200선. 지지를 한번 딛고 다시 올라갔으니까요. 이 망청에 대한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이 가지 않는 선에서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800원, 손절가 2,05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대응하셔서 큰 수익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보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는 기본부터 실전까지 매매 기법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한용희 전문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용희 전문가입니다. 제가 오늘도 누적 수익률 조금 아쉽지만 2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출연한지 서울경제에 좀 출연한지는 약간 한 달이 조금 안 됐죠.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 누적 수익률 43% 정도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1위인 뭐 김태훈 전문가랑은 약 5%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43%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기법 드리죠. 화면상으로 기법 드리고 이렇게 TV로서 기법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만 잡으셔도 여러분들 계좌 분명히 수익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시고 제가 드리는 강의와 종목들 꼭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하냐? 오늘도 역시 중요하죠. 저는 항상 중요한 것만 가져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핵심적인 요소만 드릴까라고 매일 고민하는데요. 오늘은 좀 주가 파동 이론에 대해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주가 파동이라고 하면은 뭐 흔히 하는 엘리어트 파동이나 뭐 이런 거는 아시겠죠? 뭐 그런 기본적인 거는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상승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를 하고 또 어떤 점에서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집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주가의 파동 이론이에요. 먼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전제 조건은 뭐냐? 주가는 추세에 따르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차트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된 몇 개의 캔들로만 투자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뭐 양음양 패턴이나 뭐 캔들의 세 개로 갖고 파동을 추측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캔들이 이렇게 투자 판단은 무리지만 캔들이 모여서 우리 점이 모이면은 선이 생기듯이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캔들이 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모이면 선이 됩니다. 이게 파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전제 조건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파동이란 사전적 의미로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고점과 저점을 그리면서 반복적으로 가격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N자형 파동 있죠. 기본적으로 N자형 파동을 그릴 때 우리가 고점과 저점 사이를 이제 그리면서 반복적으로 가격이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 파동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좀 모르시겠지만 이걸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반복된다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 시에 상승 파동, 주가가 하락 시에는 뭐 조정 파동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락 파동이에요. 하락 파동은 나중에 제가 강의를 가져와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리기엔 너무 짧아가지고 오늘은 그 상승 파동에 대해서 하락할 때는 조정 파동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 파동의 3대 요소입니다. 3대 요소인데 좀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지 나중에 내가 생각하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좀 안 돼요. 나중에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집중하시고 제 우측 상단에 강의 자료 지금 전화 주셔가지고 강의 자료 분명히 다운받으세요. 상승 파동 여러분들 차트상에서 분명히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파동의 3대 요소는 무엇일까? 주가가 움직일 때 파동은 제멋대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복적으로 어떠한 패턴을 그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일정한 패턴을 가지게 되고요. 세 번째, 등락의 폭과 길이의 비율이 있으면서 시간적인 길이를 가집니다. 어떠한 비율이 있고 어떠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 알고 계시나요? 엘리어트 파동 뭐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나뉘는데 그 안에 일정한 비율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셔야 된다는 점이죠. 뭐 똑같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파동은 아니에요. 이게 일정한 비율을 가져야지 파동이라는 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겁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상승 파동에서는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조정 파동이죠. 상승 파동에서 조정 파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는 하락 파동인데 이건 뭐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고요. 먼저 패턴이죠. 파동의 3대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패턴이에요. 파동의 형태를 그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상승 파동이죠. 크게 보시면 상승 파동이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상승 파동이잖아요. 그리고 하락 파동.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하락 파동, 상승 파동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엘리어트 파동을 예로 들었는데 뭐 다른 걸로 봐서는 뭐 다우 이런 파동도 있고 뭐 U자형, W자형 이런 파동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저희 무료 방송을 좀 참여하시고 공부를 좀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뭐 시간상 뭐 제약이 너무 많고요. 두 번째 비율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율과 모든 파동에는 비율과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비율. 상승 파동폭과
조정파동의 비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상승파동과 조정파동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 먼저 상승파동폭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왔을 때 제가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조정파동이 나오죠? 근데 이게 사실 주가상으로 보면은 하락을 하는데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딱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상승파동에서 이 조정파동이 3분의 2까지 밀리면은 저점입니다. 3분의 1까지 밀려도 저점이고, 하지만 쭉 밀려서 상승파동을 다 메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뒤에서도 또 말씀드릴게요. 의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다 메꾸면은 이거는 사실 횡보지 이게 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정파동이 왔을 때 비율, 일정한 비율, 3분의 2까지예요.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 다음 장, 시간. 시간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 우리 상승파동 시간과 하락파동의 시간인데 상승파동의 시간은 좀 주관적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비율을 먼저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락파동의 시간으로서 상승파동이 2배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하락파동은 2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 조정기관이 나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이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동 간의 시간적 길이를 패턴의 길이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전체적으로 보셔야죠.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 계좌에 수익이 꽂힐까? 라고 많이 뭐 상상을 하실 텐데, 먼저 상승파동의 매매 요령으로서는 상승파동은 보통 N자형이라고 그러죠. N자형. 오늘 말씀드린 건 N자형 파동이에요. N자형. 잘 안 보이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N자형 파동.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쭉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죠. 이 N자형 파동을 그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상승파동, 두 번째 조정파동, 세 번째 다시 상승파동입니다.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자세히 봐볼게요. 첫 번째 상승파동, 1파입니다. 1파. 전체적인 상승파동에서 1파. 여기서 보면은 사실 좀 괴리감이 있어요. 손해보고 있던 투자자의 경우 원금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보실게요. 차트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여기까지 왔을 때 내 원금에 다다랐네라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익을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이익을 본 투자자는 이익 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조정파동을 봐야죠. 조정파동을 봐야지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지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파동, 조정파동은 어떻게 될까? 조정파동은 적극적인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폭이 작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분의 1, 3분의 2까지 밀리면 그건 저점이다. 3분의 2는 정말 저점이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강하게 하셔도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2파, 아까 말씀드린 이걸 메꾼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2파가 1파의 저점을 깬다면 의심을 해야 돼요. 이거는 좀 N자형 파동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저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횡보예요, 횡보.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집중하시고 계시죠? 지금 TV 앞에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정파동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폭이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런 조정파동이 나왔다고 와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오셨으면 여기서 매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뭐 더 깨져 내려가면은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매도하시면 되죠. 근데 이게 조정파동이라고 하면은 다음 장 봐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이 수익 못 가져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깝지 않아요? 이런 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2파의 조정이 마무리된 후에 상승의 힘을 다시 가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흔히.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상승의 힘이 더 커져요. 더 커집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이게 이론상으로 이렇지만 예제를 조금 이따가 들어드릴게요. 예제를 들어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크게 이렇게 해서 N자형 파동이 나오게 된다라는 점이죠. 아시겠죠?
N자형 파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갖고 좀 이렇게 오늘 하나 갖고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N자형 파동 이거 뭐 그냥 지나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N자형 파동 자주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목시킬 수 있고 또 바로 차트상에서 매매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월요일날 개장을 하죠. 월요일날 이거 공부하시고 주말 동안 공부를 하시고 나서 바로 적용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수익 여러분들 계좌에 좀 빨간색이 물들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투자 전략이죠. 상승파동은 폭이 크고 긴 반면에 조정파동은 폭이 작고 완만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폭이 작고 완만하죠. 기간으로서도 짧습니다. 기간으로서도. 그리고 조정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조정 중일 때 뭐 어떻게 매수를 하냐. 저점에서 매수하셔야죠. 저점에서. 이게 사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좀 작아요. 그림으로 보면 좀 작은데 여러분이 이게 차트상에서 보면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길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리시면은 여러분들 수익에는 뭐 원금 지금 손실 나신 분들 원금 회복하실 수 있고 지금 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공부하시고 바로 수익으로 실천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매수 시점은 어떻게 될까?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뭐 두루뭉술하게 좀 설명드리자면은 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하나 다 집어드립니다. 1차 저점에서 매수가 힘듭니다. 이게 조정파동이에요.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조정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정파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차 저점에서 사실 확인이 어려워요. 왜냐? 이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라고 의문이 있으실 텐데 먼저 이렇게 내려오죠. 차트상으로. 1차 저점이 지났어요. 조금 상승하네. 그러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의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2차 저점이 어때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2차 저점이에요. 2차 저점. 2차 저점이 뭐냐? 1차 저점보다 높잖아요. 우리 뭐 흔히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그러죠. W자예요. W자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2차 저점에 닿았어요. 닿은 다음에 상승을 합니다. 이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2차 저점에서. 2차 저점. 아시겠죠?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럼 매수 시점을 또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우리 뭐 돋보기 보듯이 한번 다 볼게요. 다 보고 하락하던 주가의 저점이 높아질 때예요. 높아질 때. 하락하던 주가가 저점이 높아질 때. 두 번째 저점에서 양봉이 나왔을 시예요. 이 두 번째 저점에서 양봉이 나왔을 시 여러분들이 매수를 강하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네? 그리고 중요해요. 5일 이평선 상승으로 전환할 때 5일 이평선이 상승으로 전환할 때예요. 이평선이 뭐예요? 캔들을 모아둔 평균이죠. 캔들을 모아둔 평균인데 이게 좀 방향을 튼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5일 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방향을 튼다? 2차 저점에서 방향을 튼다? 여러분들이 매수 강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지 이런 수익 가져가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 우측 상단 전화번호 꼭 전화주시고 강의 자료 다운받으셔야 돼요. 지금.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실전 예제 종목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차트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 동양. 동양 먼저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최근 패턴이에요. 뭐 40% 수익이 났는데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립니다. N자형 파동 크게 그렸네. 두 번째 어떨까? 자세하게 보자고 했죠. 짝꿍댕이 패턴 W자 패턴 나옵니다. 1차 저점 나왔죠. 휴맥스예요. 2차 저점 나왔죠. 어때요? 주가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오늘 이렇게 기법은 설명해드리고 월요일부터 적용하셔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적용하시고 바로 기법 강의 자료 다운받으세요. 오늘 종목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종목도 제가 두 종목 정도 가져나왔죠. 43%를 잇는 누적 수익률 43%를 잇는 종목들. 첫 번째 휴맥스죠. 휴맥스가 왜 좋냐. 1분기 수익성 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2016년도 상반기는 부진하지만 하반기는 개선의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첫 번째로 1분기 영업이익은 2015년도 4분기 대비해서 23%가 증가했습니다. 201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환율의 영향으로서 개선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중동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신흥시장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번 연도에 굉장히 큰 이벤트 뭐 있죠? 브라질 올림픽 있죠? 18월 달에 브라질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때 TV 수요가 셋톱박스를 그 생산한 업체예요. 이 셋톱박스와 매출이 연결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브라질 올림픽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시드리는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정해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마지막이죠. 이제 삼천당 제약입니다. 좀 이름이 웃기기는 해요. 근데 1분기 영업이익이 52억 원입니다.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52억이고, 이제 2016년도 영업이익이 약 246억 정도로 고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매출 성장 동력이 안과용제 부분이라는 점이죠. 이게 뭐 이런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밑에 있어요. 2015년도 유럽 우수 의약품 제조 기반 해외 수출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안과 시장 굉장히 시장 커요. 근데 여기서 유럽 우수 의약품으로 설정이 돼 있다. 근데 이 삼천당 제약이 여기 안과 부분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되는 게 항상 제가 이 기법들과 모멘텀적, 펀더멘탈적인 요소들을 다 설명해드리고 이 종목을 찝어낸 거예요. 찝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가 13,000원으로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 8,500원으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여기서 N자형 파동에 대해서 기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용희 전문가의 주가 파동 이론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휴맥스와 삼천당 제약 언급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이어갑니다. 두 번째 기법 강의의 주인공은 힘의 원리를 이해하는 차트 분석의 달인 조민영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까지는 좀 기초적인 내용으로 좀 접근했다면 오늘은 좀 응용적인 방법으로 좀 기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지난번까지는 제가 캔들 패턴을 좀 알려드렸었는데 오늘부터는 좀 다른, 이전과는 좀 다른 매매 기법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뭐 차트 기법이니까요. 제가 이 기법으로 단기 급등 초입 단계가 놓여진 그 단기 급등주들을 많이 잡았었던 그런 기법이거든요. 그런 기법을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육구 기법이라는 기법인데요. 육구 기법이 뭐냐 하시면 좀 이상한 생각하신 분들 계셔요. 근데 육구 기법이라는 것이 6일선과 9일선을 이용합니다. 9일선. 왜 6일선과 9일선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최근에 뭐 과거에는 상한가 제한폭이
15%였잖아요. 그때는 5일선과 11선을 많이 썼어요. 근데 최근에 상한가 제한폭이 최근은 아니죠. 작년부터 이제 상한가 제한폭이 30%로 늘으면서 변동성이 확대됐잖아요. 그 부분에서 5일선과 11선은 잘 맞지 않는 흐름이 나옵니다. 어떤 이평선을 보면 되냐면 6일선과 9일선이거든요. 그래서 6일선은 선행선. 지우고 깨끗하게 이쁘게 다시 쓸게요. 6일선은 선행선으로 봅니다. 선행. 먼저 움직이는 선으로 보고요. 그리고 9일선은요.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홀딩하거나 손절선을 잡거나 이 둘 중 하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써니전자 뭐 이론 뭐 백날 알려봤자 뭐 하겠어요. 바로 차트 보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빠를 거잖아요. 보시면은 먼저 선 차트에 대해서 이평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빨간색 선이 요 있죠? 여기 빨간색. 좀 색깔을 좀 구분해서 할까요? 여기 빨간색이 9일선이고요. 9일이고요. 여기 검정색 선이 있죠? 이 부분. 잘 안 보이나? 여기 검정색 선이 6일선입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빨간색으로 맞추고 지우고 한번 볼게요. 일단은 먼저 전제 조건이 바닥이라는 점이에요. 바닥.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갈 때 차트를 만드는 그런 점이고요. 많이 올라갔다가 나온 흐름은 절대 아니고 바닥에서 하락하는 추세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나와주는 흐름이어야 되거든요. 어떤 흐름인지 한번 볼게요. 뭐 서두에 흐름이 좀 말이 좀 많았는데 일단 좀 말이 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 하락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도 있었는데 이평선을 횡보 또는 상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가가 급락했지만 횡보도 만들어주고 올라가면서 주가를 맞춰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하락 곡선이 완만하다. 일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락 곡선이 완만하다. 일단 1단계에서는 어쨌든 주가가 하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가를 보기보다는 뭘 집중하셔야 되냐면 이평선의 흐름이에요. 뭐요? 선행선이요. 6일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6일선이 까만색 선이죠. 이 까만색 선이 횡보 또는 상향을 해줄 때예요. 횡보 또는 상향을 해줄 때. 그때 9일선에 안착하는 그런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양봉이 나와야 되고요. 거래량이 2배가 돼요. 2배. 전날 거래량 대비해서 이번에 나온 패턴상의 2배가 나와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2단계. 6일선이 횡보 또는 상향을 해주죠. 여기서 진입을 못한 이유는요. 거래량이 2배가 늘었는데 여기서 진입을 못하는 이유는 이평선, 이 선행선이 아직 하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럼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디에서 들어간다고요? 여기서. 일단 보겠습니다. 이평선이 6일선이 횡보 또는 상방향으로 가리켜야 되고요.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 6일선이 신호를 나타내줄 때. 그리고 3단계. 3단계는 양봉 캔들이 발생해야 되고요. 거래량은 전거래량 대비 2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뜻이에요? 하락하다가 하락 추세였는데 이렇게 하락 추세였어요. 여기서 거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겠죠? 여기서 급락이 났을 때는 거래량이 늘었었다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잡아요? 그렇죠? 여기 바닥이라고 어떻게 잡아요? 여기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확인할 거는 수급. 거래량을 보시는 거래량.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을 보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의 급증과 또 양봉 캔들. 특히 역망치형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런 역망치형이 생겼다고 한다면 오히려 눌렸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 거래량 수급 체크하시고 이 캔들 체크하시고 하락방향 체크하시고 굴선에 안착했는지 체크하시고 그러면서 들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급입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를 장중에 사냐 아니면 언제 사냐 장마감면 종가 베팅에 사냐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 다음날 시가에서 사시면 되죠. 여유있게 매매하세요. 다음날 시가에서 사세요. 아이고 다음날 그냥 시가에서 여유롭게 매매하세요. 그런 거 뭐 언제 매수하냐 이거 하지 마세요. 다음날 그냥 시가에서 여유롭게 매매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날 시가에서 매수했어요. 어떻게 돼요? 뭐 어쨌든 양봉 마감했는데 음봉 마감할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9일선을 기준 잡으면서 가시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써니전자는 69 기법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흐름이 이렇게 나왔어요. 9일선에 정확히 지지를 받아주는 거 보여지시나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서 돌파한 이후에 원래 저항선을 봤던 그런 선을 돌파하면 지지 라인으로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차트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9일선 돌파 이후에 또 안착한 이후에 횡보도 나타내주지만 정확히 9일선에서 반등을 주는 모습, 꼬리까지 정확하게 9일선에 반등을 주는 모습,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 돌파한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이나 어때요? 잡을만한가요? 뭐 이렇게 해서 잡고 있었어요. 매수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홀딩 시점인데요. 홀딩 시점에서도 6일선을 보셔야 돼요. 주가가 조정을 하면서 평행을 만드는지, 또 이평선 6일선이 횡보 또는 하향을 나타내는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차익 실현할 타이밍을 미리 예측해서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분이 있어요. 주식은 대응이다. 뭐 대응일 수도 있죠. 뭐 하락장에서야 대응일 수 있는데 주식은 예측이네. 예측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수익을 보려고? 대응만 하면 뭐 손실만 보고 있다라는 건지 뭐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측입니다. 주식은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 볼 가능성을 더더 높여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69기법 이평선 단 두 개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과 캔들까지 확인하시면 이제 완벽하다라는 점이고요. 일단은 9일선을 보시면서 가는 거예요. 상승 곡선이 완만하죠.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시점은 여기고요. 그러면은 보시면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더 추가적인 급등, 갭상승까지 해주면서 이번에는 9일선이 아닌 6일선을 좀 맞춰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어차피 9일선 맞춰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차익 실현을 할 타이밍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대부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패턴은 뭐 여기저기 뭐 전문가들 기법들 많이 배우셔가지고 매매 타이밍은 굉장히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근데 잘 못하시는 게 매도를 못해서 그래요. 매도 잘 못 팔아서,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은 더 올라가겠지 해서 물리시는 경우, 또 손실 중인데 손절 못해서 올라가겠지, 또는 이 정도 떨어졌으면 더 버티면 언젠간 올라가겠지 라는 마음 때문에 또 그냥 무작정 그냥 단기 투자에 들어갔다 장기 투자로 변신하는 그런 분들이 또 많고요. 그런 게 다 매도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매수는 잘해요. 근데 매도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갔어요. 추가적인 급등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다가 6일선이 횡보 또는 하향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제 횡보를 만들어주죠.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이 어떻게 돼요? 횡보가 되죠, 횡보. 흐름이 이렇게 평행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는 9일선을 이탈했죠. 이때가 매도 급소라는 겁니다. 이때 팔으셔야 돼요. 그 뒤에 뭐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그거는 뭐 상관하지 마시고 이 정도 수익 받으면 됐지. 자, 보시면 이때 9일선을 이탈했을 때 음봉 떴을 때 이때가 뭐라고요? 매도 급소. 매도 급소. 이걸로 쓸게요. 이거. 매도 급소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매도할 타이밍까지 알려드렸죠? 근데 이렇게 또 구분드려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많이 아는 그런 회사잖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9기법에 포착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락했을 때 주가는 급락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하락 곡선이 완만해지는 이때를, 완만해지게 만들어지는 이때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횡보 내지 6일선이 상방향을 가르쳐줍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의 상방향인데 어쨌든 이거 약간의 상방향 이거 안 보셔도 횡보인 거는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어떻게 돼요? 그 뒤에 거래량이 2배 이상, 전거래량 대비 2배 이상 늘으면서 양봉 캔들,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옵니다. 그 뒤에 9일선을 지지선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지 받고 쭉쭉쭉쭉 올라가 줍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해요? 매도 타이밍 잡는 거는 1단계 상승 곡선이 반대로 완만해져야 되겠죠? 요렇게 완만해지고 6일선이 역시 횡보 또는 하락 방향을 가리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하락 방향.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전화하셔가지고 또 종목 상단 예약하셔가지고 또 이런 것도 배워가시고 종목 상단 예약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궁금하면 뭐 물어보셔야죠. 끝까지 뭐 배워가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쁘게 뭐 차트까지 잘 잘라놨는데 이것도 제가 다 한 거예요. 이쁘게. 그래서 어찌됐건 뭐 9일선도 이렇게 이탈해줬으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6일선 선행선이 먼저 움직여준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탈합니다. 이때는 매도 급소. 매도 급소라는 거예요. 매도 급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 수 있었다. 왜 6일선과 9일선을 보냐? 뭐 다른 선을 뭐 추가적으로 보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죠? 잡다한 걸 너무 많이 깔아놓으시거나 또는 잡다한 생각이 너무 많으면요. 복잡해서 매매가 안 돼요. 이 두 개는 만약 세 개를 깔았어요? 이 두 개는 맞는데 다른 거 안 맞는 거야. 그렇다고 이거 맞는 다 모두 다 지표가 맞는다고 또 주식이 잘 갑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주식은요. 결국에는 간단하게 봐야 돼. 간단하게. 내 기준대로 정말 간결하게. 주식을 하시다 보면 오랜 세월 하시다 보면 뭐 저보다 많은 경력이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 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주식은 너무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막 어떤 분들은 뭐 보조지표만 한 5개, 6개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럴 필요 없고 딱 캔들, 이평, 거래량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69기법 하나로 우리가 급등, 초입 단계 들어가는 초입 단계에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꼭 얻어가시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고 뭐 종목상 물리신 거 많으시면 여기 위에 전화 주시면 다 뭐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은 다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확인이 됐는데 언제 사냐고. 다음날 시가에서 사시라는 거예요. 시가에서 다음날 여유 있게. 항상 주식은 여유 있게. 급하지 않게. 뭐 대부분 보시면은 컴퓨터 아침에 키셔가지고 뭐 종목 매수 하시려고 막 손빠르게 어떻게 뭐 대응하시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여유 있게 매매하세요. 여기서 시가 매수 그냥 찍으세요. 어차피 100원, 200원 차이는 우리가 그 100원, 200원 먹자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좀 큰 방향 보시고 여유롭게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제를. 이번에 LG 디스플레이네요. 와, 이렇게 큰 것도 돼? 돼요. 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선이 횡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역시 거래량이 상승했지만 9일선을 정확하게 돌파하지 못했죠? 그러면 진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진입해요? 여기서. 9일선 위에서 한 척 했죠? 거래량 2배, 전거래량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죠? 수급이 갑작스럽게 들어올렸다는 건 뭐예요? 하락 추세에서. 그 다음 매집 단계에서 이제 들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음날 시가, 여기 매수 급소라는 거죠? 여기서 딱 잡으시고 9일선 기준 잡으시고 지지받는 거 확인하시고 급등 올라가죠? 올라갔을 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죠. 그리고 주가 6일선 자체가 횡보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그때 여기서 이탈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매도. 여기가 매도 급소다라는 겁니다. 이때 정확하게 파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매매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기가 막힌 종목을 또 하나 발굴했어요. 또 69기법에 정확히 포착된 그런 기법인데요. 이 한국알콜 뭐 다른 내용들은 일단은 뭐 주가가 올라가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차트만 일단 한번 보자고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6일선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다 이번에 월봉 차트거든요. 이번 달에 뚫었어요.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저항 때 눌렸던 것들을 돌파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도 보시면 여기 20주선이죠. 이 초록색 선이 있죠. 여기서 저항
저항 받다가 이번에 뚫고 다시 한번 뚫었었는데 살짝 눌림목이 있었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제 추세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정배열로. 그리고 마지막 기가 막힌 일봉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배운 거 6급일법 포착. 거래량도 굉장히 급상승했고 여기서도 갭 뒤에 올라갔다가 꼬리 눌린 모습. 굉장히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거 이쁘다고 한번 생각은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막힙니다. 이 종목 한국 알콜 별표 한 3개 쳐놓고 갈게요. 이 종목 사셔야겠죠? 어떻게?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지지선은 6,950원을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이탈하시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정리하시고요. 목표가는 10,000원까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은 여기 매물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0,000원대까지 한번 들고 가시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매물대가 있지만 뭐 이 흐름에서 9일선 지켜보면서 가시면요. 충분히 수익권으로 수익으로 마감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리신 종목 많고 이 종목 뭐 교체하셔도 좋은데요. 만약에 좋은 종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정리하지 마시고요. 위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종목 상담 예약하시고 그 다음 뭐 포트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알콜 이번에 제가 한번 관심 종목으로 한번 드려보겠고요. 또 제가 또 기가 막힌 종목, 더 기가 막힌 종목이에요. 이거는 거래량 상승하고 6구기법 포착. 이 종목은요, 제가 종목 상담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기가 막혀. 떨어지다가, 이게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 뭐 땡겨보니까 월봉 차트 같기도 한데,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쭉 하락하다가 6일선에 계속 저항을 맞죠? 돌파를 시도했었는데 이때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떨어졌다가 이번에 갭상승하면서 돌파를 했죠. 아름다운 차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드시 기억해라. 근데 공개는 지금은 못해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이제 제가 공개해드리려고 뭐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드리려고요. 워낙 뭐 금요일에 이 뭐 다 쉬는 날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알콜도 좋지만 저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꼭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려운 거 있으면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위에 전화하셔가지고 종목 상담에 반드시 예약하시고요. 여기 이 캔들 또 거래량 육구기법들 다 파악하셔가지고 얻어가셔가지고 꼭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등 초입이라고 했어요. 급등 초입. 저는 많이 올라간 종목은 매매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고가 종목을 매매하면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높이 올라가면요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과매수 구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닥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가거든요. 이런 육구기법도 바닥에서 이제 급등이 시작되는 종목들로 제가 선정을 하는 거니까요. 또 그런 기법이고 꼭 다 하나하나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빼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이따가 저는 그 종목 상담 예약하신 분들 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송 저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민영 전문가의 하우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한국 알콜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출연한 두 명의 전문가가 제안하는 관심 종목과 기법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방송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위해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조민영 전문가님, 무료 방송 있으시죠? 일단은 네, 제가 뭐 오늘 9시에 제가 무료 방송이 있는데요. 뭐 여기 참여하셔가지고 오늘 이해가 안 됐던 그런 기법들, 또, 이, 제가 오늘 선물로 드렸던 그 종목들 있죠?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불금이잖아요? 불금인 만큼 이제 또 그걸 맞는 종목들도 준비했으니까요. 꼭 찾아와 주셔가지고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민영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후인 밤 9시부터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박 플러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 상승 피로감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말이 지나고 새로 시작하는 한 주에는 좋은 소식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